누가복음 오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탄생하는 장면을 말씀하신 곳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 오심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에 하나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따로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 곧 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였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동방박사가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별을 보고 관측하는 별을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동방에서 와서 이제 아기를 경배하고 돌아갈 때 헤롯 왕이 불러서 야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 하는데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난단 말이냐 너 어느 집에서 났냐 어디서 났냐 이러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떠나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피합니다.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피한 사이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두 살 이하로 그 놈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두 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라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제일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하더라. 이게 호적을 왜 합니까? 우리 주민등록증 만들면서 호적 태어나면 다 호적하잖아요. 호적은 세금 징수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지금 이 성경에는 약자로 해놨는데 로마의 역사에 아우구스투스 왕이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29년 기원전 29년부터 예수님 오신 기원 후 14년까지 약 43년간 천하를 호령했던 천하를 로마의 왕으로서 정말 그 주변의 모든 그래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정복의 길을 다 열었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죠. 신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흉상을 그 왕들의 흉상 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하는 가장 추앙받는 정복의 왕이죠. 각 나라마다 전쟁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우구스
투수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로마의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사람은 헤롯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올 리가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누가가 왜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왕을 최고의 권력자의 이름을 올려놨을까?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팍스 로마,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만드는 평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에 가서 그걸 점령하고 정복하고 살육하고 빼앗아서 그것을 로마의 문화로 같이 해서 평정시키는 평화. 로마는 그것을 자기들은 점령하고 살육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하는 이것도 평화를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통한 평화. 그 누가 합니까? 최고의 왕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한다. 그 백성들이 추앙하고 신처럼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어디서 여관을 찾는데 아기 놓을 것을 찾는데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어디서 마구간에서 애를 놓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어디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부패가, 약탈이, 전쟁이, 살인이, 욕심이 끝도 없는 가장 최악의 시대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누가 오신다? 아기 예수가 오고 있다. 지금 이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극과 극을 대비시키면서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예수. 여러분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밤입니다. 낮에도 지켰죠. 이제 양떼가 사자나 곰이나 뭐 일이나 늑대한테 물려갈까봐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두루 비추니까 밝은 빛이 나죠.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리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저 불러다가 야 이 아이가 드디어 탄생할 것이다. 탄생하는데 이게 너희들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립니까?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당시 목자는 여러분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왜냐하면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 먹여야 되잖아요. 풀이 다 없어 사막에. 풀이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이 없어요. 남의 땅에 양을 몰고 들어가서 주인 몰래 풀을 먹이고 하는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거죠. 누구에게 옵니까? 가장 천한 곳에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게 누가 만들었느냐? 제국주의가 만드는 겁니다. 원래 평화는 원래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돼야 되는데 제국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평정해서 저 무식하고 미개하고 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잘
평화롭게 해준다 하는 말에서 peace란 평화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거기서 온 말을 지금은 이 평화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지극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는 지극히 낮고 천하고 정말 자기 힘으로 제국주의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이 왕 애기 그죠? 이 애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이 평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왕이 났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로마의 권력은 이 가만히 둬서는 안 되죠. 아니, 왕이 났는데 가장 밑바닥에 민중들 속에서 오고 이쪽에는 권력과 어마어마한 왕자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왕이 났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느냐,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해서 왜 극과 극의 이야기를 싫어하죠. 뭐 남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비방하면 싫어하듯이 그 소문이 퍼지니까 다 죽여버리더라. 여러분 세상이 원했던 왕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천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으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전부 돈 버는 것들은 세금 다 내야 되고 부역해야 되고 노예로 일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삶이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외치고 이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가서 결국은 이 팍스 로마나가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나라가 기독교로 국교를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 그리고 아무리 감옥에 넣고 사자밥으로 만들고 목을 자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넣고 해도 결국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면서 외치는 이 정말 끈질긴 복음의 이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를 종교로 국가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황제가 인정을 해버리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게 예수 오심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꾸로 바꾸려고 오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비교를 해보면 팍스 로마를 추구하는 아직도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내가 더 남들 눌려서라도 출세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무시하고 없고 가난하고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평정하러 그것을 뒤바꾸러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어쩌면 이 세상의 사단들이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만드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 하나의 구원도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속죄하고 해방하고 구원한 것도 맞지만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다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가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베들레헴. 나중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막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쨌길래 이 예수의 족보를 가지고 그것도 고향도 똑같이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 도대체 다윗은 앞으로 우리 다윗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할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의 계보를 선조가 되어서 예수님까지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왕이 없어도 된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부족으로 만들어 가다가 너희들은 왕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니, 옆 나라에 보면 부족들이 다 왕들이 있어서 정말 군사 훈련도 시키고 나라도 막강하게 만들고 힘이 있고 이런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평화롭게 살아라. 그냥 힘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내가 다 너희들 먹이고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서 정말 굳건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정말 남하고 상대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싶소. 그렇게 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대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야, 왕을 만들어라. 너가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점지하는 거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예식을 갖춥니다. 누가 사울이라는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도 아주 작은 지파에 볼품없는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에 가장 인구가 작고 볼품은 그죠. 거기서 왕을 만듭니다. 자, 가장 낮고 볼품없는 숫자가 작은 그런 민족 속에서 왕도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정말 사울이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사울이 타락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그 물품들, 그 문화들은 전부 다 불태우고 없애라 이랬는데 좋은 것들만 싹 뽑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욕심이죠.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불순종해서 안 되겠다 이러고 사무엘을 불러서 폐위를 시킵니다. 왕은 안 된다. 적은 왕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죠.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사울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저 왕이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야,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가서 사무엘 보고 불러서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왕을 한명 뽑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래죠,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 상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에 사무엘상입니다. 16장 이야기입니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 434페이지 시작.
예, 이제 이 사울은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은 제일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웠던 하나님의 대변자 사무엘이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젊을 때는 이 사울이 정말 신실했고 힘있고 좋았던 그런 친구가 왕이 되었는데 저렇게 불순종해가지고 폐위되는 것을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너무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축 처져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큰 문제다. 이 사무엘이 마음이 되게 아팠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언제까지 그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축 처져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죠. 너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설포하겠느냐. 이 사무엘이 폐위되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참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왜 저랬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툴툴 털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아 그때 그랬으면 아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아 뭐 그때 땅을 사가 어떻게 되고 그것만 사놨으면 이러면서 아, 저 살면서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아니 지나간 거를 두고 그 어째란 말입니까? 이미 끝난 거를 많이 거기에 젖어 있더라고요. 사무엘도 너무 아까웠겠죠. 그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슬퍼했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만하라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자. 미래가 있지 않느냐. 다시 왕을 좋은 왕을 세워서 한번 가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사무엘을 오히려 다 이르고 야 빨리 뿔에 기름을 넣어라. 그 이제 안수하는 거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 안수도 받았고 우리가.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지금은 뭐 특별히 목사가 또 성도가 아무 장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현재는. 근데 구약의 옛날에는 하나님이 점지한 기름을 부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니까 이제 기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뭔 소리 합니까 하나님? 좀 저에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시프런 사울이 살아있는 사울이 저를 죽이지 살리지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직도 왕인데 너 이제 왕은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왕 세우러 간다 하면 그 성격 아시잖아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겠습니까 하면서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해라 이러면서 기름 준비하고 암송아지 하나 끌고 야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야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으로 쭉 가면 제가 그 장로들을 부르고 대신에 그 동네 사는 이세의 아들들까지 이세까지 이세의 아들들 일곱 명까지 다 불러라. 거기서 내가 보안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중에 보들 1절 끝에 가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죠? 보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 내가 이 인류들 속에 우리들 무색 가족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힘을 내고 하나님이 준비다 하시니까 암소 한 마리 기름 들고 가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고맙다 하면서 단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을 다 불러라 같이 제사 드릴 거다 이렇게 하고는 세워놓고 이제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이 봤다 하니까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면접을 하는 거죠. 딱 보면서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제일 먼저 서 있는데 이 사무엘이 반해버린 겁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봤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 친구네. 아유, 정말 용감무쌍하고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엘리트고 잘생기고 이건 뭐 쭉 보니까 이건 뭐 얘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다. 뿅 하고 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 이야기를 하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네요. 아, 이 친구 같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세에게 주시되 그대의 영혼과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예. 예.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외모를 보지 마라. 이미 그 친구는 아니라는 걸 난 벌써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을 보지 마라. 네가 보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현재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모은 돈이 얼마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자녀들은 지금 뭐 간호사를 하고 의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선생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고 우리 뭐 며느리가 어떻고 사위가 어떻고 그 친구는 지금 뭐 큰 사업을 하고 사위는 뭐 외국 회사에 외국에 가 온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 그렇게. 그리고 결혼 주선할 때도 그래 그 사람 뭐 하는데 이러면 아 뭐 은행 공무원 또 변호사 뭐 의사 이제 사업가 아 그래 그래 그거 참 좋은 자리다 결혼하면 되겠다 전부 외형만 봅니다. 전부 외모만 봅니다. 잘생겼네 예쁘네 아유 뭐 훌씬하게 잘 멋지다 그죠? 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이거 잘못 봤네, 이렇게. 겉으로만 봤는데, 이 애가 부모 밑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컸는지, 이 친구가 크면서 얼마나 인격을 쌓으면서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지는 뒷전이고, 외모만 보는 겁니다. 직업이 어떻고, 돈 얼마나 벌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무엘이 지금 보고 깜뿅 가는 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네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처럼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오케이 하다가 실패한 사람 되게 많았죠. 지금도 많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외형만 보고 쫓아다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을 대할 때는 다 좋게 좋게 대하면서도 그 사람의 가진 생각이 뭘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가진 열정이 뭘까? 이런 거를 제가 안에서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말은 안 해주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구나. 아, 이걸 추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런 게 없구나. 이런 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저 밥만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돈 조금 모이면 좋아서 하고 그 가져갈 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의 진짜를 위해서 고민하고 상대방과의 이 어떤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면서도 나눌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인격을 가졌나 안 가졌나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막 서로서로 그냥 거래하는 그런 관계들만 본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처음에 깜짝 놀랐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이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내려가면서 아비나답이 옵니다. 둘째 아들 지나가고 셋째 삼마가 지나가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세가 아, 이 아들 그 애가 안 되면 이 아들은요 이 아들로 하니까 사무엘 이제 눈이 떠이진 거죠. 하나님이 뭘 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니다, 얘가 아니다 하고 다 사무엘이 거쳐가는 거죠. 일곱 번째,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일곱 번째까지 간 겁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봤다는데, 아니 중심을 보았다는데, 그 아이의 모든 행적을 여태까지 그걸 다 봤다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버지 이세에게 아니 다른 아들은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밑에 가보면 이제 쭉 아니 이것뿐이요? 다른 아들 이러니까 이 이세가 하는 말이 어떻게 뭐나 뭐죠? 이상하죠. 아니 아들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죠? 뭔가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드는 게 당연하고 아니, 좀 안 되면 막내라도 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하는 말이 아 예 저 들판에 가서 광야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다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이 친구는 아들 쪽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시편에 보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린다 할 정도로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부인이 다른 뭐 이런 그죠? 우리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아들들 다 데리러 이랬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모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있다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급히 또 부르러 갑니다. 그래서 야야 아버지가 찾는다 야,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 찾는다 이래가지고 막 데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했느냐 형들이 저건 뭐 지급도 못했죠. 저건 볼품없고 뭐 나이도 어린데다가 아무 쓸모짝 없는 그러니까 너는 안 와도 돼 이래서 쫓아낸 다윗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는 바로 쟤다 이렇게 바로 쟤가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뭘 본다?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속을 본다는 거죠. 내면을 보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안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추구하는 살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면 이제 성경에 쭉 나중에 우리가 성경 보면 다윗은 여러분 크면서 이 어릴 때도 마찬가지죠. 들판에 갔습니다. 양을 치고 있죠. 그 양 한 마리가 곰이나 사자나 물려갈까 봐 그죠? 그걸 지키면서 늘 쫓는 돌팔매질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쫓는 그게 얼마나 정확했으면 나중에 골리앗 2m 60에서 80 정도 된다는 골리앗 무기 완전히 장착한 친구한테 물맷돌을 던져가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한 마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훈련하면서 그죠? 쫓아내던 그 따뜻함 내 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죠? 그 아름다운 마음씨 거기다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체력도 대단히 훈련했겠죠. 그 사자하고 여러분 곰하고 싸우려고 하면 체력이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얼마만큼 육체적으로도 연마를 했겠나.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형이나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판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겠는가 시편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전부 성경 중에 여러분 성경 인물들 사건들 많잖아요. 이 두꺼운 책에 모든 게 인물과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책이 다윗이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까지 그리고 신약에도 가면 계속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다윗 집안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가 탄생한다까지 이 다윗은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뭔 자기가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나 원수가 조롱을 할 때나 또 사울이 죽인다고 할 때 10년 넘게 도망 다닐 때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인생의 모든 중심이
그 중심이 열정이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쁜 짓 했는데 벌 주세요. 대신에 작은 벌 좀 주세요. 내가 큰 벌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값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사건건 인생의 모든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 거고 큰 거는 하나님 거, 작은 거는 내가 겪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입니다. 자기의 중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왕도 내 인생도 끝이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 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생활할 때부터 모든 부모들이 형들이 주변에서 아무도 인정 안 했던 이 다윗인데, 다윗은 들판에 가서 아버지가 드렸던 제사, 아버지가 날마다 들었던 율법, 그죠? 다윗 어릴 때 듣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다른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죠.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하면서 저 또 다른 친구 없나 이래서 불러오게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드디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 친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실패했던 일이든 자기가 왕이 되었든 뭐 또 도망다니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쳐다보는 친구야. 정말 저 친구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저 친구를 높이 안 세우면 안 돼. 할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신의 영이 감동되는 그런 다윗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시편을 읽어보면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게 전부 다 그 시편이 다윗의 마음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제일 많습니다. 150편 중.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인 골리앗도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셔서 왕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예수님 이제 아무도 인정 안 했습니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뭐 좀 잘난 사람들 다 세상은 그렇게 추구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마구간에서 예수님, 다윗은 뭐요? 오히려 인물 축에도 못 들어가서 밀려 있었던 다윗, 하나님은 보시고 큰 인물로 또 하나님 크게 쓰시는 그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마음, 정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그 열정을 우리가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우치고 정말 이 말씀이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이번에 아들 문제가 이렇고 내 살아가는 모양이 이렇고 지금 일하는 게 이렇고 내 미래가 이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중심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오늘 이 다윗의 열정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 우리 그죠?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죠?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자유하고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그죠? 이 크리스마스 날 좀 진지하게 다가가고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오늘 다윗이 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잘것없는 목자 가족조차 기대하지 않는 무능한 시골 촌사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담긴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이 성탄절날 다 높이 다 많이 더 잘났다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주시며 함께 가자고 예수님 오십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주님께 맡기고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가족들 그런 성탄절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심히 보시고 정말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 오시는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지켜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